해라. 안녕하세요. 제이비의 제이제이입니다. 요즘엔 1인 미디어 전성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유튜브를 시작하거나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렇다 보니까 덩달아 촬영 장비에도 관심을 갖는 분들이 그게 나야. 근데 아직까지는 돈이 없는데. 그래서 오늘 리뷰할 제품은 마이크인데 언젠가 이 브랜드는 제가 꼭 써보고 싶었거든요. 협찬 고맙습니다. 해서 전문가용 컨덴서 마이크지만 가성비까지 쩌는 마이크. 오늘은 블루 예티입니다. 블루는 미국에서 이미 25년 넘게 현재까지도 유명 뮤지션들의 레코딩 장비로 사용되는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로지텍에서 블루를 인수하면서 올해는 국내에도 정식 런칭을 하였는데요. 그 말인즉 국내에서도 구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단순히 구입이 편하다는 것 외에도 이 민감한 마이크에서 또 중요한 게 AS죠. 이 AS가 2년 보증이 되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거는 일반 블루 예티 모델이고요. 가격은 단아화 기준 최저가 17만 9천원이에요. 마이크가 무게가 좀 나가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나와! 나와! 나와라! 제발 나와라! 나와라요! 자, 이 박스를 열면 케이블이 먼저 보이네요. 참고로 예티의 장점은 정말 사용이 간편하다는 건데요. 복잡하게 이것저것 공부해야 되고 막 세팅해야 되고 이런 거 없이, 또 오디오 인터페이스 같은 거 필요 없이 폰이나 PC에 연결만 해주면 됩니다. 근데 케이블이 미니 5핀인 거는 확실히 옥에 티네요. 짜자잔! 우와, 예쁘다. 예티 마이크들은 대부분 모던하고 레트로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레트로하면서도 전혀 촌스럽지가 않고 굉장히 세련됐어요. 솔직히 이 정도면 예티가 아니라 예삐라고 해야 되지 않나. 무튼 블루 예티의 색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받은 거는 미드나잇 블루. 이름처럼 그냥 블루가 아니라 어두운 블루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펄감도 있고요. 굉장히 고급 그 자체? 아... 진짜 예쁘네. 무게는 좀 무거운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울을 가져와서 한번 재보겠습니다. 마이크는 요정도. 그리고 스탠드가 좀 더 무겁게 되어 있네요. 보니까 마이크 자체는 그다지 무겁지가 않은데 스탠드가 무게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무게감이 있어야 마이크를 안정감 있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마이크가 굉장히 민감한 기기인데 녹음하다가 막 이렇게 쓰러지거나 넘어뜨리면은 전면부에는 블루 로고가 있고요. 그 아래로 음성어 버튼이 있습니다. 마이크에 선을 연결하면 빨간색 불이 들어오면서 전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음성어 상태에서는 이 불이 깜빡이게 됩니다. 또 그 아래로는 볼륨 조절 노브가 있고요. 예티는 바닥면에 이어폰을 꽂아서 수음되는 소리를 직접 들으면서 마이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이 노브로 조절을 하는 거죠. 뒷면에는 마이크의 민감도를 조절할 수 있는 노브가 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마이크의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아래는 네 가지의 패턴을 용도에 따라 바꿔가며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예티는 마이크 내부에 세 개의 컨덴서 캡슐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양한 패턴으로 마이크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부터 스테레오 모드는 전면과 측면의 사운드를 수음하기 때문에 악기나 ASMR의 소리를 담을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무지향성 모드. 마이크 주변의 모든 방향에서 수음이 되어서 사람이 많은 라이브 공연이나 회의를 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리가 앞쪽으로 수음이 되는 단일 지향성 모드입니다. 어쩌면 요즘 가장 많이 사용되는 패턴이죠. 1인 컨텐츠, 그러니까 스트리밍이나 보컬 녹음, 게임하면서 디스코드를 할 때 주로 사용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양지향성 모드인데요. 이건 앞뒤로 수음이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마주본 상태에서의 인터뷰를 할 때, 고를 때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무튼 단일 지향성에 그치지 않고 여러 환경에 맞춰서 마이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진짜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음질 테스트죠. 요 녀석의 음질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은 DSLR 카메라로 녹음된 목소리입니다. 음질은 당연히 좋지 않겠죠? 지금은 휴대폰으로 녹음을 한 목소리입니다. 음질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마이크에 비하면 좋지는 않겠죠? 요거는 제가 평소에 녹음할 때 한 인풋을 70 정도로 맞춰놓고 녹음을 하거든요. 그 상태에서 마이크를 입에 가까이 하면 요렇게 녹음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30cm 정도 떨어져서 이야기하면 요렇게 지금 좀 떨어져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녹음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블루 예티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게인을 최대로 낮추고 마이크 가까이에서 녹음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괜찮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저도 지금 녹음을 하면서 제 목소리를 듣고 있는데요. 음질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음? 차이가 좀 있죠. 노이즈 없이 굉장히 깨끗하게 수음이 되더라고요. 참고로 게인은 높이면 높일수록 노이즈가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사용에 맞게 민감도를 조절해가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독. 물론 아쉬운 점도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 스탠드에 마이크를 고정해주는 부분이 마이크를 움직일 때마다 좀 풀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그때 계속 잠가줘야 하고 뭐 혼자서 이렇게 가만히 있다 풀릴 일은 없지만 마이크 위치를 옮긴다든지 마이크의 각도가 달라질 때마다 계속 잠가줘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액세서리가 좀 비싸다는 거. 얌전히 녹음을 하거나 단순 통화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타이핑 소리를 녹음하거나 게임을 할 때에는 아무래도 책상에 진동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 책상의 울림이 마이크에 그대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마이크 붐암과 쇼크 마운트를 구입하려고 검색을 해봤는데 두 개 합치면 마이크보다 더 비싸더라고요. 물론 호환 제품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비싸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거 빼고는 디자인이나 마이크의 성능을 갖고 생각했을 때 이 가격대의 가성비와 감성을 모두 만족하는 그러니까 돈이 절대 아깝지 않은 아이템이 아닐까 싶어요. 조작하기 쉽고 예쁘고 무엇보다 그냥 음질이 좋습니다. 솔직히 제 목소리도 마이크빨인데 이제 더 좋아지겠네. 아 어떡하냐. 미친 거 아니야?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JB의 JJ였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가까이 가면은 소리 부담스러워. 그리고 게인을 낮추고 멀리서 이야기를 해도 수음이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그냥 마이크를 책상에 세워두고 뭐 음성 채팅을 한다든지 게임을 해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이거를 협찬을 받은 거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많이 궁금했던 제품이라 굉장히 만족도가 큽니다. 자 그럼 저는 다시 지옥의 편집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